유튜브에 대해서 정부에다가 이피플이라는 것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유튜브가 약관 상관없이 실시간 스트리밍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1000명 안 돼도 실시간 스트리밍을 할수 있게 했는데 얘네들이 또 결국은 그 바꿨었잖아요. 그래서 1000명 구독자 수를 전 세웠거든요. 근데 뭐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경고 또는 저작권 문제로 현재 실시간 스트리밍 불가능합니다. 이라고 뜹니다. 근데 저는 뭐 이걸 위반한 적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구글에서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메일도 보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유튜브는 이제 이런 약관 있잖아요. 언제든지 본 서비스의 특정 부분을 중단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귀하 자신의 콘텐츠와 귀하 콘텐츠를 본 서비스에 제출하고 발표한 결과에 대해서 귀하만이 책임집니다. 세계적이고 비독점적이고 무상으로 제공되고 영도가 넘으면 서버라이센스를 허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 유튜브에 허용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근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민원을 냈는데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뭐 실시간 스트리밍 중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얘기했는데 뭐 상향 조정을 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는 업로드 되는 모든 영상은 유튜브 정책인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및 서비스 약관 준수하고 있고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판단된 영상 삭제 조치되며 위반 사항을 함께 사용자에 고지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고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항소해야 할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뭐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나 구글과 같은 다국적 기업 미국의 서비스 기능 운영 정책에 대한 규제할 권한이 없으므로 강제할 수 없다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게 뭡니까? 한국이 미국 식민지입니까? 뭡니까? 에? 정부가 이런 식으로 왜 필요합니까? 에? 제가 왜 무정부주의자인데요? 에? 강제할 수가 없습니까? 어떻게 사업이? 에? 한국에서 분명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에? 그리고 유튜브가 맨날 악성 댓글 달아도 그거에 대해서 끊지도 않잖아요. 또 이게 다른 데서도 또 갔어요. 그래서 뭐 공정거래위원회 여기에도 갔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불공정 약관조항 유형 8개를 했어요.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의제 조항, 사업자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조항, 사전 통지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 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포괄적 등의 간주 조항,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조항, 회원이 서비스를 사용하더라도 또한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콘텐츠를 사업자가 보유 이용할 수 있는 조항, 사업자의 포괄적 면책 조항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바꿨다고 구글 서비스 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약관 변경 절차 없이 유튜브 실시간 방송과 관련하여 유튜브 구독자 수 요건을 새롭게 설정하는 행위는 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사업자 구체적 행위와 관련된 것이며 커뮤니티 가이드 또는 저작권 위반의 사유로 정지된 귀하 계정의 실시간 유튜브 방송 재개 여부는 계약 내용의 위반 여부와 관련된 귀하 사업자 간의 분쟁 사항으로 이는 약관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 사람을 어떻게 했냐? 예? 결국은 뭘 했습니까? 제가 국민신분고가 있잖아요, 이 피플. 여기 보면 공직자의 소극행정 신고하세요 했죠. 이거에 대해 신고했습니다. 결국은 뭔가 승부를 봐줘야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도 많이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된 거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한국 서비스의 일이잖아요. 완전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 네이버는 불쌍하잖아요. 이거에 비하면 예? 갑질하는 게 이런 식으로 갑질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합리적으로 정부에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저는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거든요. 행정소송도 공짜예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하면은 행정심판도 공짜예요. 그러면 부작위라고 해서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굉장히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제 뭐 이거 말고도 한국소비자원에다도 할 수가 있겠죠.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뭐 같이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